며칠 전 이승환의 사무실에서 만난 확돈. 이게 연출이 참 문제인 것 같아요. 지팡이 어떠세요? 아, 같이요? 네, 네. 선배님이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? 아, 저만 지팡이? 네네네. 아, 다행히 저희 노후를 준비하고 있어서 네. 지팡이를 미리 사놨어요. 그래서 지팡이가 네네. 있거든요. 아니면 저 저거 네. 빌리면 안 될까요? 어느 거요? 저거. 아, 이거요? 저 저거 쓰고 싶어요. 이거가 지금 되나? 잠깐만. 아, 뭐 빛이 들어오는 거. 아, 잠깐만. 아, 지금 전자기 없어서 여기가 아~ 다 레이저예요. 예, 그래서. 근데 이거 뭐, 만드신 거예요? 네. 와, 진짜. 네. 하긴 되게 실례스럽긴 해. 저 감사합니다. 오케이, 오케이. 그러면 여기 포커스예요. 이 레이저는 레이저가 오면 한 번만? 자,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하고 다음 팀 리허설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세요. 제가 드라이를 세 번 한 건 처음이에요. 일단 리허설 어떠셨어요? 리허설부터 재밌는데요? 네, 네. 확실히 그거지? 연습과 준비를 많이 하니까 네, 본무대에서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네. 네. 그리고 이때 도착하는 한 사람. 사활을 걸고 하겠다던 김태우. 괜히 긴장되는데 막 이렇게 등장부터 막 찍고 이러니까. 와, 이거 무슨 옥탑을 좀 해볼까? 스파이! 무게 연습을 하세요. 해지도 어두운데 춤도 춰? 춤도 춰. 빨리 현대형 와야지. 좋아. 아, 율동 좋았습니다. 며칠 전 YB 연습실에 모인 칠라밀려. 노래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? 어두운 바닷가 거기는 호란이 키도 또 거기 맞으니까 쫙 부르고 알렉스가 코러스 역할 같은 거를 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새는 왜 할 때 내가 확 나오는. 내가 딱 나오는 거지 거기서. 내가 잘난 척 하고 있는 거야. 아, 형 지금 저희 눈치 보시는 거예요? 아니, 좋아요, 좋아요. 아니, 형, 누가 봐도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. 형 찔리시는 거예요, 오늘? 좀 미안해. 내가 너무. 내가 아까 우리가 미드필더가 맞아. 우리는 랩스스. 오빠가 할 거야. 내가 또. 아니야. 그런 어떤 스타일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. 아니야. 우리가 이렇게 랩스 딱 따라 넘어오는 거. 아니, 내가 그렇다는 게 아니야. 그럼 내가 하고 싶네, 하고 싶네. 모텔 보이즈 대기실을 찾은 김태우. 제대로 걸었다는 얘기 있던데. 우리요? 제대로 걸었다는 얘기. 우리 한 번 맞췄어요. 에이. 다 이런다니까. 진짜로. 어느 번쟁이들. 맨 눈 바꾸셔. 진짜로. 어떤 스타일 약한 곡 잘 써? 보여드릴게요. 현도 형도 그러면 노래를 같이 불러? 그게 궁금해. 아니 랩하고 또 다른 비장의 무기가 춤이야. 춤이네. 이거 랩? 하는 거 아니야 이거? 이거 할 것 같은데. 며칠 전 김태우의 작업실에서 만난 G.O.D. 여행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리메이크 했네요. 여행을 너무 많이 떠났는데. 옛날부터 이렇게 너 꼬마 때부터 뭐 하자 뭐 이러고 지나가다가 한 바퀴 삥 돌아서 너랑 어쨌든 프로에서 음악을 같이 하게 됐네. 그러니까요. 저는 진짜 SBS 좋아해요. 그지? 나도야. 난 SBS 데뷔한 사람이야. 저도 SBS에서 데뷔했어요. 듀스가 뭐 꾸러기 대행진이라는 코미디 프로그램에 중간에 막 음악보이